안녕하세요. 4월 15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리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처음에 나온 하와와 뱀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짜로 그것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것들을 이 사과를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성경 전체로 사탄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구약에는 여기 역대상하고 욥기서에만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신약에 나와요. 역대상에, 그러니까 마귀가 등장은 했지만 창세기에도 사탄이란 단어는 없었거든요. 되게 특이하게 여기에 딱 등장합니다. 사탄이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기 확인? 또는 뭐 성과들을 그냥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닥 원치 않는 건데 다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충동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끝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는 그것이 걷잡을 수 없게 점점 커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인터넷 이제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식당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기름을 끓이는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튀어가지고 더큰 화재, 그리고 결국은 거기가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릇에 곱게 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불씨만 톡 던져준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현실로 뭐라고 할까? 그 불을 보면서 그 불이 그냥 덮개가 폭 덮이면 금방 꺼집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이 꺼져요. 우리의 욕망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우리의 욕망에다가 그런 물을 갖다 부어버린다든지 기름을 갖다 부어버리면 결국 그것이 튀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욕망이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와와 경험했던 것, 아담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왕도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한다고 해도 그들이 모두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인데, 멈추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그 다음 절을 보면 강압적으로 나오자. 왕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거기에서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점점점 더 커지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까?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와플터치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욕망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당선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좋은 법안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에 그들의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